전 세계가 월드컵 기간만 되면 어느 한 사람의 입에 집중하게 된다. 그 한 사람은 축구 황제 펠레이다. 그가 말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언젠가 월드컵 조 추첨 때 펠레가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 추첨을 거절했다. 브라질 언론들이 혹시 그가 브라질을 뽑아서 브라질이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었던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94 월드컵이 있었다. 펠레는 콜롬비아를 우승후보로 꼽았었다. 쇼패스를 하면서 차근차근 골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희한했고 볼거리였다. 우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결국 콜롬비아는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된다. 펠레는 엄청난 비방을 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누군가 말을 하면 꼭 반대로 이루어지는 샘플로 펠레의 저주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다. 그가 하는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닌데도 결정적인 때 그가 거의 틀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닌데도 결정적인 때 그가 거의 틀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만 되면 그의 입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펠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꼭 반대로 이루어진다. 요즘 문재인이 그렇다. 그가 말하면 거의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말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재앙의 재를 뿌리는 말이 된다. 그가 한 취임사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로 된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가운데 탈북자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국의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이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기 입으로 오늘부터 대통합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론 분열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기도 하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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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문재인의 예언은 마치 펠레의 예언을 보는 듯하다. 100% 틀리진 않지만 모두들 그의 입에 주목하면서 그의 말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가 너무나 결정적으로 실패해왔고 틀려왔기 때문이다. 혹시 문재인의 저주라는 단어는 정치권에 오랫동안 회자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그의 입에 주목하게 된다. 또 얼마나 그의 말이 틀리게 될지 주목하게 된다. 그래도 펠레의 저주는 단순한 이슈거리로 남을 수 있고 여전히 많은 축구인들은 펠레를 존경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단순한 이슈거리로 남을 만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생존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서슴없이 거짓을 일삼는다. 명백하게 북한의 간첩이고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떤 자들은 문재인을 좋아한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펠레는 축구 황제로 성공자로 역사에 남겠지만 문재인은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문재인은 실패했다.